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천 광포만이 또다시 개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광포만의 산업단지 건설에 추진되자 습지 보존 지역 지정에 힘써온 환경단체들이 보도에 이종승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갯잔디 군락지자 멸종위종 10여 종이 서식하는 광포만입니다. 갯잔디는 민물과 썰물 때마다 물에 잠겼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어패류의 산란장이자 치어들의 생육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다양한 철새들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환경단체들은 광포만의 이런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개발 논리를 뒤엎고 전남 순천만의 버금가는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분담금 미납부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광포만 일대의 대진 산업단지가 올 들어 재추진되면서 개발 논란에 다시 휩싸였습니다. 사업 중단 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지금 현재로는 보충 부담금을 완납하고 뭐 자꾸 하는 거로. 환경단체들은 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데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산단 조성보다는 생태공원 조성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승인 취소를 사천시에 요구했습니다. 대진 일반 산업단지 1년 1차 정문회에 유예된 기간을 넘겼으므로 승인 취소를 촉구한다. 사천 광포만은 지방선거의 주요 환경 공약